자, 자. 자, 이제 시험 며칠 남았지? 시험 13일인가요? 13일? 300 야, 시험 2주도 안 남았어? 근데 내신 솔직히 중요한 사람. 근데 안 떨리 전혀 안 떨리지. 네. 야, 근데 니네 옛날에는 좀 막 떨지 않았냐? 시험 2주 되면은? 맞아. 근데 좀 변한 것 같다. 근데 망했으니까. 야, 근데 지트 시간 바뀐 사람이 준성이랑 결이 바뀌어. 너 어디를 언제 바뀌었어? 화금? 아, 준성이 결이랑 같은 반이 아니야? 저는 같은 반이야. 어. 반 바뀐 사람 손 들어 봐봐. 반 바뀐 사람 준성이 손 들어 봐봐. 준성이랑 시현이랑. 저도 화금입니다. 아, 아니다. 목이이다. 뒤에 반도 화금. 다 옮겼나 화금? 우리 시간 옮겨야겠다. 자, 갑니다. 자, 다행히도 구문지가 빠져가지고 다음 시간 조금 널널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7개. 오늘 8개. 아,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요거 수특 보충 문제 나가요. 자, 왜 어디가? 자, 보겠습니다. 3번. 자, 주제 적어보자. 자신에 대한 심상을 뭐야? Current가 뭐야? Current.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뭐의 상태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어디서 벗어나라? 후에, 후에. 후회에서 벗어나라. 그게 주제고요. 이유가 두 개 나온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불러줄게 그냥. 첫 번째, 사람들은 변함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심상도 순간마다 뭐해? 변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는 이미지를 더 잘 뭐 할 수 있어? 디스카운트가 뭐야? 무시할 수 있고 뭐에 집중하는 거? Regret. 칭찬. 후회. 칭찬이냐? 후회에 집중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유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 적었지? 쭉 나갈게. 빨리 적어, 빨리 적어. 어휘 중요합니다, 어휘. 어차피 내년 내신 시험 범위도 어차피 저 EBS구나. 고3들. 자, 보자. 1번. 비록 changing your mental image of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2번. 여기 그러나 때문에 문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remind A 대절이 뭐니? A에게 대리아를 상기시키다.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A photo captures but a moment in time. 물어볼게. 여기 photo랑 picture. 요게 상징하는 게 뭐죠? 이거 비유적 표현인데. 힌트. 첫 번째 문장에 있어.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렇지. 당신 자신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뜻하는 거야. 어디 있냐? 자, 사진은 포착한다. 그러나
벌써 그러나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하면 뭐야 벗이? 벗이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있어? 단지란 뜻이 있어. 단지. 사진은 단지 시간 속의 한 순간만을 포착한다. 링트 이하가 못 꾸며줘. 종현아 너 지금 잘 안 듣고 있어 너. 자, 링트 이하가 못 꾸며줘. 이거 학교에서 진도 나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 왜 이렇게 몰라? 힘들어서. 링트 이하가 못 꾸며줘. 그렇지. 모먼트 꾸며줘. 그러면 링크가 연관 집단데 연관 지어지는 순간이죠. PP야. 자, 뭐랑 연관되는? 특정한 환경과 의사소통 상황. 민지야 너 지금 휴대폰 하고 있네? 너 한 번 더 보면 너 앞서야. 특정한 환경이나 의사소통 상황과 연관된 시간 속의 한 순간만을 포착한다 라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오케이? 그 다음 3번 그러나 연결사 두 개 잘 보시고요. 그러나 그래서 자 당신이 찍는 각각의 사진은 주어 뭐예요? Picture. 드러낸다. 다소 different야. 다른 당신을 드러낸다. 이해돼? 4번 사진들은 시간 속에 뭐 돼 있어? Frozen. 뭐 돼 있어? 굳어 있어. 자 유이어 굳어진 읽어보세요. 시작. Hardened. 5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영민아. 뭐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지. 굳어있지 않는다. 생략. 그래서 알죠. 뭐 X? 대동사랑 비교하는 거. 그 다음 7번에 그래서 있으니까 문삽이고요. 자 우리는 변합니다. 시간마다 사람마다 매년. 7번 그래서 주제문 표시해. 주제문. 자 이 문장이 주제문이야. 잘 봐. While 비록 뭐뭐 하지만이죠. 비록 우리의 기억들은 중요하고요. Help us construct our sense of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만들도록 돕지만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 봐라. 자, keep은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바로 쳐.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자, 명주동이니까 위, 이하가 이렇게 꾸며줘.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정신적 사진을 다 같이 어떻게 유지해? 별표. 최신. Current, 그치?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야, 지금 잘 찍히고 있어? 자, 이거 목적격 보호지. 그래서 부사 X. 아, 점점 절석도 많아지고.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들어간다. 8번 보세요. 이것을 함으로써. 자, this가 있기 때문에 문삽인데 this가 뭐니? 앞문장 전체다. We will be better able to discount images. 우리는 이미지를 discount, 더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미지야? 아, 얘들아, discount도 유의야. 잠깐 봐봐. 각자 봐. 야, 얘들아, 그 3번 봐봐. 3번. 3번에 그 경시하다 세 개 알아둬라. downplay, undervalue, despise. 자, 어떤 이미지야? No longer accurately represent us. 정확하게 더 이상 우리를 나타내지 않는 이미지들을 더 잘 무시하기 쉽고요.
그리고 thereby 그럼으로써 avoid focusing on what psychologists refer to as regress. 심리학자들이 별표 regret 후회로서 언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여기 보세요. and 뒤에 동사 평행구조. 이거 뭐랑 맞춘 거죠? avoid. 앞에. 그렇지. be able to에 걸려. discount랑 맞춘 거고요. 자, avoid 뒤에는 ing만 오고 what은 뭐뭐 하는 것 what이냐 대시냐 뒤에 왜 불완전해 뭐 없어 refer to가 뭐뭇을 언급하다 타동사구야 하나의 타동사야 이거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불완전 what이야 그 다음에 이 dash 뒤에는 후의 부연설명이다 후의 즉 잃어버린 인생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입니다. 자 명주동이야.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꾸며줘. 아, 두 개 다.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자 노란색 표시에 if 동그라미 had done 밑줄 그 다음 could have lived been 밑줄 자 뭐예요? 너 또 잘 안 들어. if 주어 과거 동사 아 if 주어 had bp 우시쿠마 have bp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뭐뭐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 자 그러면 해석해봐 사람이 뭐야 pp가 이렇게 두 개야 사람이 살거나 될 수 있었더냐 해봐 만일 그 사람이 몇 가지 일들을 differently, 다르게 했었다면 그 사람이 살거나 될 수 있었을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자아. 이게 후회라고. 이렇게 후회, 심리학자들이 후회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더 잘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이거 순서 좀 묶어보자 순서 자 3,4,5구요 3,4,5,6이다 3,4,5,6 그 다음 7 그 다음 8 그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3,4,5,6,7,8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오늘 좀 힘드세요 요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요새 이재명이 지지율 떠나 지지율 올랐어 근데 윤석열한테 졌잖아 아니야 2주 전에 십몇 퍼센트 차이 나는데 뭐 어제 여론조사에서 다 똑같았잖아 거의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생겼어요? 아 그 안 좋은 일이 좀 몇 가지 겹쳤어 네. 수지고 1학년에 어떤 새끼가 대놓고 개겨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대들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너 나가 막 그러고 나가버리고 진짜 폐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 왜요? 아니 걔가 좀 이렇게 성적이 되게 민감한 애인데 모의고사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남한테 공개되는 거에 되게 민감한 애야 근데 이제 딱 왔는데 오자마자 아 모의고사 걔가 점수를 안 보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딱 오자마자 어떤 애 다른 애들이 야 너 시험 잘 봤냐 뭐 잘 봤지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랬거든 쌤이 야 쟤 아픈 곳 건드리지 마 그랬거든 그거에 걔가 빠게 돈 거야 내가 그 말 했다고 그러더니 눈을 막 동그랗게 키고 막 싸울 듯이 대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지들 막 집어 던지기 직전이었어. 욕하고. 그래가지고 나가버리고. 1년 다녔는데 바로 끊어버리고. 그렇군요. 아, 뭐, 야, 끝까지 갔어. 걔가 뭐, 이제 앞으로 선생님 안 볼 텐데 막 나가겠대. 그러면 그 싸우기 직전에까지 갔다니까. 신상 공개. 와. 그 생각 설정 이동현 남편이 더 쎘어요 맞아 진짜 뭐라고? 이동현 남편이 더 쎘어요 화난 친구 뭐라고? 나 강사 진짜 강의 진짜 강의한 지 와 나 진짜 그런 경우 거의 처음이었어 그렇게 애가 개기는 경우 처음이었어 또 무슨 일이 또 아 그거랑 또 여러 가지 막
집 문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집? 집에 아니 여러 가지 있어. 그리고 또 오늘은 또 헬스 막 되게 안전이 겹치는 거 알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가려고 하니까 코치가 불러. 코치가 불러.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른 고객한테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대 나한테. 왜 그러니까 내가 그 저기 운동할 때 그 막 그 덤벨을 끼우고 중량 올리려고 덤벨 끼우잖아. 그거 끝나면 그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내가 원위치 안 시켰다고 그거 막 그거 좀 해달라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너 저 원위치 시킨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니래. CCTV로 다 찍었대. CCTV 보여주니까 내가 안, 그 원위치 안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다 그러거든? 다 막 거의 원위치 안 시키는데 나한테만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아 막 그때 진짜 짜증나고 막 선생님이 원위치 하셨다는 거. 아 진짜 좋은 소리. 또 뭐 있어 선생님이 다 맞췄어요? 아 요새 막 안 좋으니 너 겹쳐가지고 자 4번 갑니다. 4번 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뭐야 몇 가지야? 세 가지. 아 싸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야? 세 가지. 두 가지. 농담이야 농담. 두 가지 사회적 영향. 자, 두 가지가 뭐죠? 거기 밑에 미리 쓰자. 아이. 거기 맨 밑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의 뭐를 얘들아 6번 문장 봐봐. 6번 문장 누가 한숨 쉬었어? 이씨. 뭐야 6번 문장 우리의 desire 그치 욕구를 가장 잘 뭐야 그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의해 행동. 그 다음 두 번째 7번 문장 보세요. 어소시에이트가 뭐니? 어소시에이트 그치 어울리는 사람. 자 이것도 그냥 갈게요 바로. 자 1번 상상해봐라 that 이하라고 we see someone we trust or like 우리가 믿거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밥 먹고 있어 식당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식당에서 역시 먹기로 결심한다 라고 상상해봐라 까지가 상황 가정 도입이죠. 그 다음 2번 TS 아 3번까지 TS야. 자 빈칸 뭐 들어가. 그렇지 사회적 영향이 되겠죠. 자 이것은 social influence on individual behavior 개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여기 바로 사회적 영향력 빈칸 채우기. 3번 그것은 이거 가정법 뭐니 방금 했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것은 발생했었을 텐데 두 가지의 별개의 방식으로 그래서 다 썼죠? 자 이제 4번부터 쭉 보는데 4번이랑 5번은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 자 4번 우리는 자 또 가정법 과거 완료야 찾고 있었을 겁니다. somewhere to eat 먹을 어떤 곳을 그리고 taken 모랑 평행 구조 PP 아니야 PP 빈과 평행 구조죠. 자 뒤에 as 밑줄 take a as b가 뭐니 a를 b로 여기답니다. 자 a 봐 그 사람의 식당에서의 존재를 reliable indication that 이하라는 믿을만한 징후로 여겼을 텐데. 자 믿을만한 이거 유의어 잘 보세요. 읽어봐 유의어. credible 그쵸. 그 다음에 요 대절은 동격절이죠. 동격절 그래서 which x 이곳이 먹기에 좋은 장소다 라는
믿을만한 징후로서 여겼을 텐데.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이해가? 야, 식당 찾고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 어, 저기 맛있나 보다. 들어가서 먹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다. 자, 5번. Alternatively. 이거 뭐야? 또는, 그쵸, 또는. 괄호 쳐. 자, 우리는 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No prior intention of eating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먹는 prior intention, 사전의 의도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dentify with가 뭐야? 뭐뭐와 동일시하다야. 이 사람과 the group that he or she belongs to, 그 사람이 속한 집단과 동일시합니다. 자, belong to는 여기 써봐봐. 수동태 안 되는 거 조심해라. 이거 자동사의 의미를 갖는 수거입니다. 즉, they are part of our set. 그들은 우리 집단의 일부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 식당에서 먹기로 결심을 하죠. as는 때문에죠. 이것이 우리 집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does의 목적어 없기 때문에 불완전 what, TEDx. 얘들아, 첫 번째 방법이랑 차이점 알겠어? 두 번째는 밥 먹을 의도가 없었어. 근데 우리 집단에 누군가가 먹고 있어. 아, 쟤랑 나랑 동일하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는 거야. 좀 다르지? 자,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리한다. 6번 봐. The one mutual, the other mutual. 이거 뭐니? 전자와 뭐야? 후자인데. 자, 전자 후자 표현 몇 개만 더 써보자. 자, 전자 후자 하면 또 뭐가 있죠? 어, the first, 이 제일 쉬운 거. The first, the second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있어? 전자 후자. The former. The latter. 그 다음에 뭐가 this고 뭐가 this야? 전자가 this야 this야? this. 에이씨. that. 후자가 this가 되는 거죠? 알아둬. 자, 그럼 봐봐. 전자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transmits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유용하냐? About how best to satisfy our desires, 우리의 욕망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죠. 여기 괄호 치자. How이야. 여기 중요하다. 빈칸. 그리고 우리는 이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마지막. 후자에서는 우리의 욕망이나 선호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 같이 누구에 의해서? Those we associate with.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여기도 빈칸.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잠깐만, 유의어 5번 보세요. 자, 어울리다 읽어봐. Socialize. 그쵸? 마지막, 그리고 그래서. 얘들아, that is why는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why 대신에 because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따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따릅니다. 두 개 더 하시죠. 자, 28강으로 갈게요.
야 집중 집중. 자 주제 써보세요 주제. 뭐니? 자 쓰고 있어봐. 힘들 좀 갈아끼고. 네가 고민 상담 어떻게 해줘? 씨. 자, 야 지금 이거 찍고 있잖아. 이거 저기 보는 애들이 짜증내. 뭘 안 봐. 자, 저기 아무 정하고 아무 맞추면은. 야 요새 무슨 집 일 헬스장인데 무슨 내가 썰이 있겠어. 아까도 있었잖아. 여자 못 만난 지도 거의 1년인데. 어? 어? 1년? 어. 1년 밖에? 야, 샘 나이에서 1년 동안 여자 안 만나면 대단한 거야. 선생님이 대단하죠. 자, 거의 수도승의 생활이야, 수도승의 생활. 자, 뭘, 야, 선생님이 처음 여자 손잡아 본 게 23살 때야. 얼마나 순진했는데. 나 23살 전에는 엄마 손 밖에 안 잡아봤어. 할머니는요? 할머니 없어. 자, 28강 갑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요인에 뭐야 해를 끼치는 사업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제 니네가 좀 읽어봐라. 자 1번 2번 읽어보시고 빈칸 채워보세요. 23살에 근데 사귀면요 진도 어디까지 나왔어요? 진도는 일수에 따라 다르지 당연히. 네? 아 근데 좀 원래 늦게 배운 도둑에 밤샐 줄은 몰라. 그래서 한 방에 왔다. 밤샐 줄 몰라. 진짜 많았는데. 야 진도가 빠른 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진도가 빠르면 단점이 뭐게? 빨리 헤어진다. 어 맞아. 100% 진도 빠르잖아. 그러면은 100% 빨리 헤어져. 진짜. 며칠 갔어요. 그래서 빨리. 아니 오래 간 사람도 있지. 쌤 첫사랑 며칠 갔어요? 첫사랑? 첫사랑은 안 이루어졌는데 23살 23.. 아 그렇게? 그치, 한 7개월 만났나? 7개월? 7개월 유부녀인데 아 그렇죠 유부녀 아니라고 왜 그래요 진짜 동거인 그게 이상해 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다고 기분이 아들하고도 놀아줬다고 그러니까 동거인 그 애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 애아버지는 옛날에 이혼했고 나중에 따로 만난 남자인데 나는 몰랐다고 그 남자가 있는지를 아 정말 몇 번을 얘기해 아니라고 놀아줬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별로 어장이네 아니 돌싱녀였으니까 돌싱녀 애만 키우고 그 아버지는 이혼해가지고 아예 접촉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는 남자는 나중에 만난 그 따로만 다른 남자라니까 아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 이런 일은 다 이유가 있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실패 자세히 얘기한 거야 이제 자 갑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놈도 그냥 자 1번 자 논리고요 전면구 어디까지야? striving to get the most profit strive to가 뭐니? 뭐뭐 하려 애쓰다 가장 많은 이익을 얻으려 애쓴다 뭐에서? 자, out of a limited number of offerings 제한된 수의 offering 뭐야 offering 매물이라고 해석되는데 자본 하자 자본 제한된 수의 자본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개념은 주어는 logic. 루트가 뿌리 박다지 수동이야. 잘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prevailing 뭐니? prevailing 널리 퍼진 일반적인 사업 문화에 잘 뿌리 박혀 있습니다. 유여 6번 봐라.
그럼 각자 봐라 그냥. 6번 쭉 읽어봐. 그 다음 2번. However powerful the logic is. 이거 어순 외워라. However 뭐니? 형용사, 주어동사. 여기 부사도 올 수 있죠. 자 따라하세요. However 형부주동 시작. However 형부주동. 왜 안 따라해? 다시 한번 시작. However 형부주동. 뭔 뜻이야? However 아무리 뭐뭐 해도, 논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within an interconnected system. Interconnected 뭐야? 상호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That operates like the web of life. 생명체의 망처럼 작동하는 상호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그것은 많은 기회들을 뭐 한다고요? Overlooks, 간과합니다. 자, 쓰자. 상호 뭐야? Interconnected, 연결돼 있는 일반적 사업 체계는 기회를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3번 주제문 읽어보시고 써보세요. 아 이거 아까 썼구나. 뭐니? 해. 그치 해야 해. 해? 해. 해를 끼치다 할 때 해. 아이 아이. 자 3번 TS라고 써. In practice. 실제로 the highest possible target for one parameter. Parameter 뭐니? 변인 변인. 한 변인에 대한 가장 높은 가능한 목표치는 can only be achieved. 단지 성취될 수 있어. In a way that is harmful to other interconnected factors. 다른 상호 연결된 요소들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치느냐. 그 다음에 4번, 5번 예시가 되겠습니다. 상상해봐라. 잠시 동안 that 이하라고요. 아 여기서 that은 무슨 사니? 노란색 노란색 무슨 사? 동격. 야 that 아 뭐 동격이야. 연계되면. that 이하를 상상해라. 모먼트 꾸며주는 거 아니야. 이게 목적어 아니야. 그러면 that은 뭐야? 접속사지. 아 모먼트가 선행사니까 which하면 안 된다고. 노란색 that 이하를 상상해라. 자 나무가 최대화한다. 클로로필 뭐야? 클로로필 뭐야 이거? 엽록소의 생산을 최대화한다. 하지만 neglects transpiration 증산 작용을 무시한다 라고. 아 뒤에 나오는구나. 자 which 선행사 뭐니? that 이하야. that 이하. that 이하. 근데 그것은 result in이죠. 뭐야? 초래하다. result from은 뭐라 그랬어? 뭐뭐에서 기인하다. 그 다음에 여기 ing 밑줄 쳐라. 여기 중요해. ing 밑줄. 얘들아 overheating이 in의 목적어입니다. 동명사. 그러면 요 앞에 is은 뭐죠?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얘들아 문법 불러봐.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나 소유격. 그래서 이거 소유격도 돼. is도 돼. is. 쌤, 돼요.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뭐? 뭐라고? 이게 ing 의미상의 주어라고 is이. is도 돼. 자 어쨌든 주어니까 은느니가 그것이 과열되는 것을 초래할 겁니다. 알겠어? 또는 또 대절이 나와. 자, 5월 양쪽에 대절 두 개 괄호 쳐. 이렇게 괄호 쳐. 대절 두 개. 이 두 개가 전부 imagine의 목적어지. 그래서 요 대또 무슨 사? 접속사예요. 알겠어? 이 두 개의 대절을 상상해라. A hen focuses solely on laying eggs. 암탉이 오직 알을 낳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Without paying any attention to raising chicks. 병아리를 기르는 데에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를 상상해봐라. 자, pay attention to가 뭐야?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단데 이 to가 전치사니 부정사니?
뭐뭐 애잖아. 투가 애면 전치사잖아. 그래서 ing야 표시해. 자, 마지막 it take 블라블라 투입니다. 이거 알지? it take 뭐뭐 투 무슨 뜻이야? 투 이해하는데 요게 필요하다죠. 가주어 진주어야. 생물학자가 필요로 하지, 아, 생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데? that 이하를 깨닫는 데에는. that 이하 봐. A single focus on one outcome. 한 가지 결과에 대한 단일한 초점은 not only 밑줄, but 밑줄. 아, 이거 노란색인데? not only a philosophy야. 다시. 한 가지 결과에 대한 단일한 초점은요, 그 시스템에 harmful,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undermine이 뭐야? weaken이야, weaken. 약화시킨다. 장기적인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얘야, 얘.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쉬자. 자, 주제 써봐. 주제 거기 쓰고 있어라. 주제 민재야, 뭐야? 사람이 authority가 뭐야? authority. 그렇지.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 이유가 몇 개 나와? 이유가 세 개 나와. 그렇지. 세 개 나오죠. 열거식 설명문. 자, 도입 할게요. 도입. 1번. 권위는 강력한 힘입니다. 2번. 사회학자 막스 베버 아니야? 네. 유명하죠. 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권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가 나온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고 채워보세요. 뭐야? 짧잖아. 명령. 뭐? 아니야. 때때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 뭐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 전통이나 카스텀. 관습 때문에. 이거지. 아, 뭐야. 명령이네. 명령. 재영아 미안해.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것은 보통 what is at work. 작동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willfully. 뭐니? willfully.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유의어 8번 보세요. 자, 읽어봐. 유의어 8번. spontaneously고요. voluntarily고요. 그다음 intentionally고 willingly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른들의 명령을 따를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5번, 6번 읽어 보시고 두 번째 이유 채워 봐. 뭐야? 카리스마. 그렇지. 카리스마. 뒤에는 뭐야? 믿음. 그렇지. 믿음. 자, 5번. 다른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 여기서 칠판 좀 봐. 감동받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믿음에 의해서. 동격절이죠? 동격절. 이거 두 개 다 꾸며줘. 야, 이게 원래 문제가 어법 문제지? 예. 이게 대시 원래 문제였지? 그렇죠? 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아, 미안해. 빌리프만 동격절이구나. 카리스마 빼자.
그들이 우리 삶을 변형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에 의해서 감동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 this가 있으니까 문사비야. 이것은 be typical of가 뭐야? 뭐뭐에서 전형적이다. 이거 수거처럼 외워. 뭐뭐에서 전형적이다고. 참고로 typical의 반대가 뭐죠? 앞에 뭐 붙이면 돼? in. a 붙이면 돼. 어. a typical 이례적이냐. 이것은 개인들에게서 전형적입니다. 어떤 개인들? 어이 be equal to가 뭐야? 애기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열망할 때 엄마 사줘 이거 그러잖아. 열망하는 오케이? 뭐뭐하기를 열망하다. 오케이? 여자애 열망해 본 적 있어요. 자꾸 왜 아 이제 씨 아까 지금 야 자 뭐하기를 열망하는 take direction from a leader of a religious cult. 종 컬트가 뭐니? 컬트 광신 집단이야. 지옥 봤냐? 지옥 안 봤냐? 자 종교적 광신 집단의 리더로부터 지시를 받기를 열망하는 개인들에게서 전형적입니다. 그 다음 7번 8번 읽어보시고 써봐. 상관의 무슨 권위? 그렇지, 법적 권위. 자, 7번. 그러나 문사 TS 써 주제문. 그다음 연결사 이것도 바로 쳐라. That is to say, 즉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명령들은 복종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이. believe 뒤에 in이 붙으면 무슨 뜻이야? in이 붙으면 뭐뭐의 존재를 믿다야. in이 붙으면 the legal authority of their superior 그들의 상관의 법적 권위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즉 문사 그들은 규칙들을 받아들였어. 뭐에? 조직이나 기관에. 그리고 CASB가 뭐죠? A를 B로 간주하다죠? The person giving orders 명령을 주는 사람을 뭐로 간주해? A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a national authority structure 국가적인 권력 구조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간주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 막스 베버에 따르면 권력 구조는 in the form of large bureaucracies. bureaucracy가 뭐야? 관료주의죠? 큰 관료주의의 형태로 권력 구조는 주어 뭐니? 전면구 빼. 이렇게 빼. 전면구 structure가 주어지? 단순이니까 이세야. 가장 중요한 defining feature 결정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 아, 오늘 이렇게 수업이 잘 안 되지? 아, 리듬이 깨졌어. 아까 이상한 얘기 가지고. 자, 그럼 쉬고 나서 열심히 하자.